시장이 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마지막 도장을 누가 찍어요? 마지막, 제일 마지막 결제를 누가 하느냐? 근데 이제 시장은 나는 모르지만 결제가 올라와서 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지. 그건 내가 평생 인허가를 난 사람인데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정신이 얼마나 준비했냐고요? 거기다 대고 형 뛰지부터 풀러 뛰지부터 풀러 올해 직원 도장 찍잖아요. 이게 추적이 된대요. 걔는 돈을 가지고 이 면장갑 끼고 만져요. 그냥 안 만져요. 형 그냥 마지막 종이가 지문이 제일 잘 있는 거예요. 주민들은 시행사가 용적률을 상향하도록 허가를 내준 시청이 더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20몇 층 짓는다고 설명해놓고 느닷없이 30몇 층 짓는 거는 우리가 생각에 납득할 수 없다. 법적으로 할 상 없대요. 그렇게 억울하면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원에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들은 법적 캐터리에서 그대로 했다. 너네들 억울하면 감사원 감사 청구해라. 계속 그런 식으로 했죠. 그렇게 말을 했어. 네, 다 규정에 맞게 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줄만 알았죠. 계속 그렇게 당당히 하니까. 나중엔 주민들이 직접 나서 자료를 모아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1,005명의 서명을 받아 함께 제출했습니다. 감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용인시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제안 내용과 다르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임의로 용적률을 상향한 것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A씨 행사는 총 1,043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봤다는 것입니다. 검사원 결과 나서는 그렇구나. 그래서 너네가 그동안에 우리 편이 아니었었구나. 계속적으로 대변인 역할을 해줬구나. 그래서 뭔가 있었기 때문에. 세 명의 공무원이 이 일로 징계를 받았고 이후 실무를 맡았던 담당 공무원은 시행사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일제 맡던 공무원 하나가 팀장 하나, 과장 하나가 어떻게 그걸 다 할 수가 있어요? 못해요. 자, 도시계 심의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못하죠. 그 시장이 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마지막 도장을 누가 찍어요? 마지막, 제일 마지막 결제를 누가 하느냐? 근데 이제 시장은 나는 모르지만 결제가 올라와서 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지. 그건 내가 평생 인허가를 난 사람인데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당시 정찬민 시장은 감사원에서 적발한 사실을 사전에 전혀 몰랐을까? 그런데 이 건에 대해 제보할 것이 있다며 한 남자가 제작진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A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정찬민 당시 시장에게 전달했다는 것. 정 의원이 정치에 입문한 이래 15년 동안 지근거리에서 그를 도왔다는 남자. 정찬민 캠프에 총괄을 했어요. 총괄. 그래서 이제 흔히 최측근 비선 실세 학생 때부터 알고 처음 2006년도에 그 정치 입문할 때부터 그를 깍듯이 형님이라 부르는 정 의원. 주고받은 문자가 둘의 관계를 짐작케 합니다. 시장 선거를 치르는 동안 캠프 살림을 도맡아 한 것도 그였다고 합니다. 지금 아루라고도 오랜 시간 같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나온 밤 일찍 헤어지면 10시, 12시 지나가 잠만 자고 난 토요일 없이 수요일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 의원이 본인에게 거리를 두었다고 합니다. 제가 모함을 많이 받았어요. 주에서 갈라놓으려고 이 시간 집도 하고 모함도 많이 했겠지. 거짓 보호도 하고. 그 내가 추천한 비서실장놈도 나를 허위 보고하고 그랬었으니까. 야, 너 날 못 믿고 그래? 갑자기 그냥 싹? 네. 그리고 이제 나 쓰러지고 수술하고 그 태어나고 20일 동안 전화 한 통화 없어. 사람이 이렇게 배신하냐. 사람은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지.
제보자에 따르면 정찬민 의원이 용인시장에 취임한 직후부터 A사의 금품 전달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형 어디서 전화 올 거야? 나 모르겠더라고 처음에. 야, 전화 오더라고. 어디서 뺏어야 되는데 좀 이렇게 하나 주더라고. 그게 시작이지. 4년 동안 회장과 대리인으로부터 총 7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왔어요. 2018년도 선거장까지. 그렇고 포장지에 싸서 쇼핑백에 담아간 거야. 1억 아니면 2억이야. 근데 정찬민이 얼마 저도 준비했냐면 돈 가지고 형 뒤집부터 풀러. 뒤지? 뒤집부터 풀러. 올해 직원 도장 찍잖아요. 이게 추적이 된대요. 걔는 돈을 가지고 임명장갑 끼고 만져요. 그냥 안 만져요. 형 그냥 가지마. 종이가 지문이 제일 작은 거야. 그가 직접 받았다는 A사 회장의 명함. 회장은 그와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인 청탁 내용도 언급했다고 합니다. 지문 아니에요. 그냥 있게 해주세요. 나의 담당 부서 팀장 보직으로 그쪽에서 내려줘요. 나도 몰랐어요 그걸. 근데 난 그냥 들은 얘기만 전했어. 근데 걔가 그 자리에 지문 아니에요 이렇게 됐나 봐. 지금 구단위에 있게 해주세요를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회장. 회장이 직접 타부서로 전근이 예정돼 있던 문제 공무원은 실제 A사 회장이 청탁한 대로 지구단위 팀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A사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바로 그 공무원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무리한 용적률 상승으로 파면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제보자의 핸드폰에는 당시 회장 대리인이 보내온 청탁 문자도 여러 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인허가 심의기관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청탁 명단을 보내온 것도 있었습니다. 시의 개발 사업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해온 시민단체는 A사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뭐 아파트가 들어올 거다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있는 거 봐도 이런 데가 네, 많고 낙생 저수지 옆에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신청을 한 곳도 계열사처럼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들어와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거든요. 신기하죠. 어떻게 이 한 기업이 용인에서 이렇게 많은 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A사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회장의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A사는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신 임원 한 사람과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뇌물을 줬다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이니까. 그 회장님한테 직접 확인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회장님께 직접 확인하신 사항. 아니요, 그거는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인터뷰 대신 보내온 답변서에서 A사는 시장 재임 당시 정 의원에게 어떤 금품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용적률 상향은 담당 공무원의 관행과 재량에 따른 것이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 또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행정소송 중이라는 점을 밝혀왔습니다. 정찬민 의원에게도 A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답변서를 통해 정 의원은 A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자신을 음해해온 제보자의 주장을 보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해왔습니다.